성은 씨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가 몇 살 때였죠? 8살 입학할 때. 아, 8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놀 때인데 그 많은 대사를 어쩜 그렇게 똑소리 나게 다 외운 거예요, 달달? 외웠죠. 외웠는데 초반에는 많지 않았어요, 대사가. 네. 근데 이제 늘어났죠. 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잘하니까 그런 거야. 왜냐면 아이가 8살짜리가 대사 외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표정 연기나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 감정까지 다 살아있고. 너무 잘해. 그리고 아빠하고의 케미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박영규 씨랑. 그때 박영규 씨랑 어떻게 할아버지 오지명 씨가 잘해주셨나요? 사실 엄마 역할 해주셨던 우리 미선 엄마와 네. 할머니는 또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고 되게 엄마 같고 정말 할머니 같은데 아빠랑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좀 뭐랄까 과묵하시잖아요. 보통 네. 어른들이 맞아. 되게 진지하시고 엄근진 스타일이셨어요. 아, 또. 그러니까 잘 안 해주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오지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리스마 이렇게, 있으시죠? 상남자 스타일이세요. 상남자 스타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열정적으로 촬영하시는 PD님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계속해. 그럼 우리 같이 연약한 후배들은 이렇게 네네네 이제 따라가는 되고. 거야.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은 참 좀 참으셨겠지. 예? 그래. 아니 또 찍어? 아, 배가 봐서 연기가 나오냐고 이러면서 밥 먹고 해, 밥 먹고. 아, 후배들을 그냥 나가셔. 그러면 우리는 어우 좋아 밥 먹게 생겼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멋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남자다. 그 순풍 아역 3인방이 있죠. 사랑받았던 미달이 정배 의찬이 대사 무대에서 감독님한테 가장 많이 혼났던 친구는 누굽니까? 그때 정배 역할을 했던 테리가 저희보다 더 어렸거든요. 그 친구가 아마 6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두 살이면 엄청 큰 건데. 네. 그 의찬이는 그때도 되게 똘똘했어요. 그쵸, 선생님? 맞죠? 지금도 네. 서로 연락하고 그래요? 아, 그럼요. 의찬 씨 뭐예요? 같이 오시지.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의찬이가? 네. 미달이는 어떻게 하고? 미달이 버리고. 아니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눈물 막 나는 거예요. 오해했겠다. 오해했겠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야 미달이가 저렇게 울어. 오해하지. 오해할 만해. 근데 워낙 또 그 지금 신부 와이프랑도 연애 때 셋이도 잘 만나고 술도 먹고 놀고 지금 둘이서 판교에서 카페 하고 있거든요. 아, 깨알 홍보까지. 야, 이렇게 의찬이 이제 결혼해서 카페 합니다. 네. 예, 카페 하고 있고. 뭐 사주 팔 때 없으니까 카페 하는 거지 뭐 이제. 사주 팔 때 그때만 연기해라. 그리고 이제 야, 오늘 토크의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4주까지 나옵니다. 4주까지예요. 영미양까지. 아, 타고나 팔자까지 다. 그 김병우 PD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김성은은 타고난 배우다. 보통 아역들은 대사하기 바쁜데 미달이는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촥 넘기는 등 여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유가 있다. 아니, 본인이 봐도 좀 천재라고 느끼죠? 아니 뭐 천재는 아니고요. 네. 좀 연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천재라고 느끼셨네. 친구들이랑 조금 예. 다른 것 같긴 해요. 내가 봐도 저 연기는 진짜 잘했다는 나만의 베스트 연기 있습니까? 저의 최애는 아니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거요? 자두주, 할아버지 자두주를 그 순풍 보면 맞아. 할아버지 개인 바가 있어요. 할아버지 개인 바. 네, 거기서 자두주를 술인 줄 모르고 애들끼리 이제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고 술이 취한 건데 애들끼리. 진짜 지인들도 그때 진짜 술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먹었겠니? 연기인데. 아니 애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연기가 나왔어요? 저의 메소드 약간 저의 친아빠. 아빠가 가르쳐줬겠지. 아니 그래서 그래서 성은 씨 천재 소리를 들을 거고 우리 그러면 술 취한 연기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 술 켜놓고 먹은 건데 내가 찾았다. 괜찮아. 저거 과일만 먹어도 취하잖아. 아, 우리 판교에서 카페 하시는. 아니, 이거 좀 봐. 여기 있던 자두가 다 없어졌어. 왜 봐? 취했어. 술 주정. 동진님,
너무 이쁘시네요. 와. 명연기네요. 야, 어떻게 저런 걸 했지? 지금은 술 잘 먹어요? 지금요, 저요? 어. 술을 왜 먹어, 미다리가? 아니, 안 그래도 한 1년 전인가. 네. 순풍 이후로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창원 오빠를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뵐 기회가 있어서 오. 저녁 먹으면서 술 한 잔을 했거든요. 네. 그때 좀 과음하기도 했는데 중간 중간에 아 창원 오빠 약간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그렇지. 아 내가 미다리랑 내가 지금 너랑 되나? 지금 술을 먹는 게 이게 맞나? 미다리가 지금 술 그렇지. 먹는 게 맞나? 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있는. 성은 씨의 근황 보고서를 저희가 아, 너무 궁금하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황 VCR 함께 보시죠. I see you see everybody see. 코고 씨요. 대학로예요. 아 연극하나 보다.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아, 특별 출연 배우 김성은.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선배님. 어, 연극 톤이야. 다 톤이 연극 톤이야. 네. 사실은 지금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보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똑같은 학생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교 선생님 느낌? 아, 조교 선생님. 저기 다영이 그거 마지막 기자 할 때 어디쯤 봐? 왜냐면 좀 낮아서 안경 쓰고 있잖아. 조금만 더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 고개 자체를. 야, 꼼꼼하시네. 오, 미다리가 선배 미다리가 됐어. 일공인데 지금 아 졸업 못했어. 아원이야. 너무 사랑하지. 오늘 매진이랑 다들 걱정되는 거. 전석 매진. 타 죽어, 타 죽어. 조명에 타 죽어. 오늘 불태울 테다. 텐션 안 끌어올리고요. 네. 서명한 가지고 할게요. 네. 파이팅 좋다. 오 많이 오셨다. 만석이에요 만석. 아, 저희 선후배들끼리 만든 거고 후배가 직접 또 쓰기도 하고 다 같이 만들어 나간 작품. 괜찮아요. 아 요즘 너무 바쁘시죠? 보라 선배가 여기서 아기 받은 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11억으로 할 테니까 최고급으로 해줘요. 어? 멋지다 미다리. 이뻐 죽겠네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는 김성은의 코미디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요. 네. 배우 김성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세상에 이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뿌듯하네. 예.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어? 아, 우리 성은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그쵸, 그쵸.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걱정이 끝. 아, 정말 살아있네. 박수. 아유.